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우, 남이네. 네. 어, 정말 남이야. 가장 핫하잖아요, 요즘에. 너무 핫해요. 어제도 미우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. 맞아요. 난리가 났었대. 아, 난리가 났었대. 난리가 난 거지. 아, 네네네. 진짜. 어, 개그맨들이 네.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시고. 예비 신랑이 얼굴이 네. 공개되는 순간. 네. 아, 잘생겼어요. 네. 또 저희 재준 오빠는 봤거든요, 실제로. 네, 자주 봤어요. 네. 실제는 어때요? 실제가 더 나아요, 또. 아, 진짜로? 키가 크고 또 네. 이제 어, 축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은영이 하는데 이제 놀러 가가지고 저도 같이 갔잖아요. 그러니까 난입도 하고 그랬잖아 당시. 네. 난입도 해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이랬었는데. 퇴장도 당한 거 퇴장 최초야. 어 지금 남자친구가 실제로 보면은 축구 선수 출신이고 어우 너무 멋있어요. 예. 네. 같이 그, 이렇게. 예. 남희 씨가 남자친구가 이제 네네. 생기면서 네. 어, 이제 코빅에 네. 이상준 씨가 많이 실망했어요. 아 진짜로? 예. 아. 왜냐면 코빅에서 계속 이제 오남희 씨 언급을 많이 했었고 네네네네. 실제로. 도 이제 네. 뭐 네. 마치 그냥 같은 성의 친구처럼 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고민이 그렇죠. 있으면 얘기도 하고 네, 네, 네. 네. 그런 친구였는데 어, 그렇죠 아. 어제도 남자친구 보쌈하는 거냐고 이상준 씨가 네 톡으로 어. 그게 네. 내가 볼 때는 약간 질투 같아요 옆에서 어. 보는데 저희도 회의할 때 보면 계속 오남희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준 씨가 아 진짜 네, 어떻게 보면 실제로 네. 진짜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 고백한 적은 없나요? 어, 전혀 없었어요 어. 네. 못 느끼신 건 아니에요? 아니 그래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해. 아 진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유, 어쨌든 끝났어, 기분이 끝났어. 좋네요 네. 끝났어 네. 허경환 오사, 아. 이상준 끝났어 네 끝